또 어떤 손님이 탈라나 모르겠네. 아유. 대신. 어, 예, 타세요. 복장 보니까 예술 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대학로에서 그냥 캐리커처 그리고 있습니다. 아, 예. 캐리커처. 야. 네. 그런 거 하면은 보통 얼마씩 버나? 아유, 얼마 못 벌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2천? 예. 그 캐리커처 그리는데 2천? 예, 2천만 원 정도. 한 장당? 한 획당. 한 획당 2천이요? 예. 예. 아니 뭐 특별한 비법 있어요? 예, 그림을 그냥 발로 그려요. 아, 그림을 발로 그린다고? 네네. 오, 그래, 어떠?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줘요 좀. 오, 야, 진짜 발로 그리시네. 오, 와, 야, 야, 대단하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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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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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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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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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러 주세요, 주물러 줘, 주물러 줘, 안 주워도, 아, 요새 야옹 해달라고 야옹. 아,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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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옹 해달라고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아, 스쿼트로, 스쿼트로. 야옹! 아, 극복. 아, 다시. 예, 예. 감사의 의미로 그림 한 장 그려드리고 싶은데. 아, 정말로요? 네, 앞에 보셔야죠, 앞에. 오. 예. 오. 자, 다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이거 그림명이요? 예. 닥터핏이요. 아, 각질 먹지 마, 죽어. 떠올라서. 이건 1억 6천 정도 되겠네요. 아! 아! 아저씨! 아저씨! 택시비 데리고 와! 아저씨! 아니, 택시비 데리고 와! 아저씨! 아니, 택시비 데리고 가라고, 시켜! 아저씨! 택시비! 야, 2천만 원 벌어도 택시비를 안 데리고 도망가래. 아, 나 미치고 환장한 건데!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날아가라. 인형 탈 알바하신 분들이구나. 야, 둘이 이거 나올 때부터 다정한 거 보니까 연인 사이인가 보구나. 아, 맞아, 맞다고. 아, 아니 근데 뭐 핸드폰으로 뭐 애칭 같은 거 이런 거 없나? 어, 있어? 어디 봐보자. 내 사랑 하트 뿅뿅. 어우, 야, 잘 저장해놨네. 이거 봐. 아니, 여자 이상준? 됐어. 삐졌잖아. 바꿔줘. 아, 손때 못 바꾼다. 어, 내가 바꿔줄게. 어, 내 여자. 어, 내 여자. 이렇게. 여기 내 사랑이 있는데? 잠깐만. 엄마, 잠깐만. 어, 엄마네, 엄마. 그만해, 엄마. 내가 바꿔줄게. 내가 바꿔줄게, 내 사랑으로. 야, 엄마도 있는데? 아, 삐졌어. 헤어진대. 어, 지갑 주고. 어, 지갑 주고. 너, 어, 지갑 가져가라고. 어휴, 네가 사준 목걸이도 가져가고. 어머, 뭐야 이거는. 어? 그렇지, 그렇지. 당신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양세형입니다. 오, 그 저기 요즘 그 대세 양세형 씨구나. 오, 어, 아, 그쵸. 오, 야, 여기는 누구예요? 네, 저도 양세형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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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라, 달아라. 와, 저 짜증나 죽겠네. 돈 하나도 못 보이고 진짜. 예, 네, 타세요. 상암동으로 가주세요. 예. 어, 도윤아. 오빠. 헤어지고 여기서 처음 보네. 우리 도윤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오빠. 어? 근데 나 좀 서운하다. 왜? 오빠랑 나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는데? 야, 뭔 소리야. 누가 봐도 지금 엄청 힘들었는데. 아니야, 스카프로 멋도 내고. 예전에 오빠 60년생으로 봤다면 지금은 한 빠른 60 정도로 보겠어. 한 3개월 정도 젊어졌는데? 어차피 늙은 거 아니니? 좋게 들어. 오빠 근데 어. 쓰레기 같은 거 좀 치워. 이거 봐, 어? 아, 여름철에는 이런 음식물 같은 거 어, 안에 남아있고 이러면 이 안에서 상해가지고 냄새가 심하다고. 바빠서 그랬어. 어? 비어있네? 아, 오빠 입에서 난 냄새구나. 냄새 나는 것도 여전하네. 도현아, 너 그랬어. 오랜만에 만나서 나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오빠 가면서 말해 요금 올라가잖아. 도현아, 그게 아니라 잠깐 너 얘기 좀 하자. 나 너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왜 그러냐 도대체, 도현아? 오빠. 뭐? 우리 지금 멈춰있는 거 맞지?
올렸잖아. 지금 차 세워졌어. 근데 여기 말이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적토 말아서 그래. 적토 말아서? 아 저기 오빠 나 미안한데 여기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거 있어? 어 여기 서랍에 한번 찾아봐. 서랍에 있을 거야. 뭐야? 오빠. 아 나 사실 너 못 잊어서 그래. 내 사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나 그냥 간직하고 싶었어. 내 입에다 구멍을 왜 뚫어놓은 거야? 나한테 많이 화났었나 봐. 너 이거 노는 거야? 이렇게? 오빠 이거야? 나 이렇게 도현아. 이거 뭐야 오빠? 도현아 왜 이렇게 재롱을 부려? 왜 이렇게? 나 이거 세 번째 손가락이야. 그만큼 열받았다는 뜻이야. 이게 뭐야 지금 인신공격도 아니고. 도현아 뭐 하는 거야 장난해 지금? 도현아 왜? 그만 불러. 넌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세요? 네? 아, 그 소파 그냥 빨리 가줘. 아유, 알았어, 빨리 갈게. 아우, 진짜. 붕. 오빠, 방지턱. 빨리 나와. 도현아, 내 차. 도현아, 내 차. 도현아. 대신. 태씨. 자, 태씨. 홍대 가주세요. 아, 홍대요? 네네네. 홍대는 뭐 어쩐 일로? 아, 버스킹 공연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버스킹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버나? 아, 버스킹이요? 예. 네. 한 4,900? 아, 4,900원? 네, 4,900만원. 4,900만원? 아, 예. 한 달에? 아니요, 한 타임에. 오,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4,900만 원요? 예. 주말에? 아니요, 평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 갈 때 애들. 와, 엄청나시네 이분. 네. 그럼 뭐 밴드에 솔로예요? 아, 저 밴드예요, 밴드. 밴드. 네. 밴드 이름은? 퀸. 퀸이면 원래 있는 그룹 아닌가요? 투. 퀸 투. 퀸 투. 네, 퀸 투. 핸들 안 잡으세요? 그렇지. 순간 방심했네. 근데 그거 저 뭐 앨범 나왔어요? 이번에 앨범 나왔죠. 타이틀곡도 다 있고. 그럼 제목이 뭐예요? 보헤미안 랩소디. 아 그거 원래 있는 노래잖아요. 투. 보헤미안 랩소디 투. 그럼 노래 한 곡 불러줘요 여기서. 마마 투. Just kidding man 투. 마마 투. 투. 야, 잠깐만 그러면은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시겠다. 목 관리하시느라고. 다 하죠. 술 담배 많이 합니다. 예. 아, 술 담배를 해요? 네, 그럼요. 예. 우와. 근데 뭐 안 하는 거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뭘 안 해요? 라이브요. 가수가 라이브를 안 한다고요? 예. 라이브 하면 목이 쉬어가지고. 잠깐만. 4,900원. 예. 왜요? 저 사람 옛날에 스타킹 그 폴포츠 그분 아니신가? 어디? 돈 4,900원 안 내고 티까네. 와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많다 많아. 어우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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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 냄새. 타 천천히. 아이고 더 날씨 더운데 알바하신 분들이구나. 아이고야 어디로 가드릴까 어디로. 예 네. 더우니까. 아 콩국수 있는 대로 콩국수 맛이 뭐 좋은 대로 오케이 콩국수 먹는 대로 갈게. 닭 삼계탕. 오케이 삼계탕 집으로 갈게요. 콩국수 삼계탕 콩국수. 결론은 콩국수로 가자고. 그 맞을 걸 왜 그래. 진짜.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위해 주는가 봐라. 둘이 사귀나 보네. 맞아요. 둘이 사랑해요. 둘이 결혼할 거예요? 전화 오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전화 오니까. 오빠 뭐해? 아니래. 잠깐 머리 꺾어. 별해 볼 손님을 다 만나네. 예. 아, CJ E&M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빠. 도현아. 헤어지고 처음 보네. 잘 지냈어? 오빠 얼굴 좋아 보인다. 아니야.
나 많이 힘들었어 너 때문에. 무슨 소리야. 오빠 예전에 나 만날 땐 60대처럼 보였다면 지금은 한 57 정도로 보이는데. 오빠 확실히 얼굴 좋아졌어. 오빠 잠깐만. 오빠 오랜만에 씻었나 봐. 맞아? 맞지? 나 진짜 도현아 그게 그거 아니지? 맞아. 도현아 차에 탔으면 벨트 먼저 매야지. 조립식인가 봐. 똥꾸렁내도 여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오빠. 도현아 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니 만나자마자. 농담 아니야. 농담 아니야? 코가 시큰거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와 근데 되게 신기하다. 오빠 예전에 나 만났을 때 나 술 먹으면 걱정되니까 그렇게 흑기사 해주겠다고 하더니 진짜 기사님이 됐네. 도현아 내가 너의 영원한 흑기사잖아. 헛소리 말고 오빠 똑하니까 냄새가 더 난다. 도현아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요금 올라가잖아 가면서 해. 사실 이런 말 꺼내기 그런데 네가 나한테 반한 이유는 이거였잖아. 남자의 후진하는 모습. 오빠 내부 순환에서 후진을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잠깐만.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하고 가자. 가면서 이야기해. 동현아 나 진짜 너랑 만나고 싶다. 오빠 잠깐만. 네 여보세요? 아 예 지금 뭐 가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도현아... 그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네. 도현아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뭐 별일 아니니까. 네 이따... 별거 아니에요. 네 여보세요? 네 그 현관 앞에다가 놔두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 너 방금 전화 안 온 거였어? 너 내 얘기 안 듣고 싶었구나. 오빠 그게 아니라 그냥 오빠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됐고 오빠 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좀 밟아줄래? 이거 시속 30으로 가는 사람이 갈게. 좀만 더 밟아. 좀만 더 밟아. 좀 세게. 도현아 발기통! 발기통! 오빠! 오빠 실수로 아니야. 도현아! 오빠 대단히 생각해. 도현아! 저 아저씨! 여 홍대! 야!